ሳሚዋ በደንብ አንገቱን አጥፍ ሳሚ እቅፍ አጊና ሳሚ በሁለት እጅሽ እቅ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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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ወጥቄ ቦሬ ኮምቡል ሞተሶ안녕하세요, 아보카도입니다. 곤다르의 서의 둘째 날이 밝았네요. 오늘은 잠깐 곤다르의 유적 탐방을 할 겁니다. 곤다르는 에티오피아 이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6세기, 17세기 황제가 실제로 거주하던 궁전이 있는데 되게 에티오피아에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시내도 둘러볼 겸 거기 유적도 좀 둘러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어제 먹었던 망고 주스 집에서 망고 주스 한 대 때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살람 굿모닝 살람. 그래, 날씨는 정말 무덥고요.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해피 주스 살람 예. 근데 건조 찌그리엘레 슨츠노 아는 단어 막뱉기 망고 주스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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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세키나네 망고 주스 진짜 한국에서 못 먹으니까 이런 데서 많이 먹고 와야 돼요. 망고 아보카도 이런 거 진짜 한국에서 진짜 먹으려면 얼마를 아 진짜 많이 달라니까 진짜 표면장력 이상으로 라임을 좀 짜주시고 여기는 항상 라임을 주더라고요. 와 진짜 달다. 하나 먹어볼래요 아보카도? 싫어하지만 조한님 홍시 질감 확실히 달라진 걸로. 이거 진짜 집 앞에 있으면 맨날 가겠다. 아마세크날레요. 짠. 오 뜨거워. 잘라. 구두 닦는 애들. 애들도 구두 닦아요. 잘라. 아이가. 아 너 안 갈래? 너 언제까지 따라올래? No money. No money. 저렇게 우산도 의외로 쓰고 다닙니다. 이쁜 꽃무늬 양산을 막 쓰고 다녀요.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인도에서만 보던 툭툭이 진짜 많이 다녀요. 좀 생김새가 다르긴 했는데 블루야 블루 올블루. 인도 툭툭은 그 노란색에 초록색 조합인데 툭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툭툭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툭툭툭툭 택시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살람. 근데 여기 아저씨들은 그 택시 호객 행위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거 진짜 편해. 우리가 타고 싶으면 그냥 부르면 돼. 솔직히 타면서. 오! 에티오피안 학생들 여기 수학여행 왔나봐. 살람! 오! 살람! 살람! 와 여기 학생 왜 이렇게 많아. 살람! 되게 유명한 관광지여서 국내에서도 많이 오나봐요. 바나나! I love banana! I love Ethiopia! I love Gondar! 바나나? 어. No thanks. 아, 여기 전국의 학생들이 다 찾아오나 봐. 살람. 얘네들 교복 예쁘다. 교복 진짜 예뻐. 안 덥나? 아 근데 여기 입구가 아닌 것 같긴 해요. 허리 아, 차이나래. 아 차이나라고 했는데 이제 반박할 힘조차 잃었어. 어제 우리 만났던 형 만났어. 그 드라이버 동생. I love your shirt. Yeah. Hello Ethiopia man. Yeah. Give thanks brother. Welcome to Gondar. Welcome to Gondar. Come again. We want you all to be here. Yeah man. Yeah man. I love your shirt. Yeah, very nice. Where did you get this? Here. Oh. Yeah, just here. Okay. 살람. 살람. 주먹. 옥지. 저희가 여기 도착한 이후로 외국인을 보지는 못했어요. 내 생각에 우리가 유일한 외국인이에요 여기서. 어? Hello. Korea. You know Korea? 야 한국 모르나 봐. Korea. Korea. You don't know Korea? Korea. 아, you don't know Korea. Okay. Bye bye. No Japan. Many?
바이바이. 야, 쟤네 재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팬 달라 하는 거였네. 아니 여기 얼마나 팬이 부족하면 애들이 돈 달라고 하는 애들도 많긴 한데 볼펜 달라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모나미 볼펜을 한 300개 사왔을 텐데. 학생들 진짜 많아. 여기는 툭툭 아니면은 말 타고 다녀. 마차. 여기 입구가 어디냐? 진짜 정보가 1도 없어 여기 관광지들은. 어? 저기 서양 형누님들 발견. Hello. 미하오나. Korea. Korea. Yeah. 진짜 그 서양 형누님들 발견하면 진짜 그 반가운 거 있죠. 왜냐면 외국인이 거의 없어. 입구가 어디냐고.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입구 여기인 거 같은데? 아닌가? 입구가 왜 이렇게 진짜 허접해? Security 체크 있고 티켓 오피스 여기 있네. 아, yeah, sorry? The information. 아, okay. Yeah, they are also my friend, so we don't need to any guide. There is a guide. Mandatory? Yes. Then how much total price for include the guide? Only this compound. Only this compound. Yeah. I'm going to accompany with them. All three people. 가이드 필수 있는 곳은 처음이야. 가이드 고용하는 게 입장료의 두 배야.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안 했지. 나 공부 겁나 하고 왔거든요. 유튜브 보고 나무위키 찾아보고 위키피디아 보고 했는데 그 말로는 1인당 가이드 다 붙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1인당 가이드요? 네. 그래서 Can we accompany with just one guy for with us? Yeah, for one guy. And 1,000 lira makes sense because all the total interest fee is 600 and the guide fee is 400. We have Wikipedia and Google. Google is better. Yeah. Google is better than guy. 1200 비리를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875까지 깎았습니다. 이 형아가 가이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뭐 가이드 있으면은 더 이해하기에 좋으니까. 여기 곤다르 유적은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굉장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기에도 아프리카 건축물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되게 뭐 유럽 중세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건물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름은 파실개비라는 건데 여기는 에티오피아 역대 황제들의 거처였어. 여기서 실제로 사용했던 도서관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프리카에 이렇게 뭔가 중세 시대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을 볼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하긴 했어요. 보면 아프리카 같지가 않아. 진짜 견고해. 이게 시멘트를 더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견고합니다. 요거는 난로 불 때는 곳인데 여기에 불을 때면은 저쪽에서도 난방이 되고 요쪽에서도 난방이 되니까 동시에 두 곳을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그 아랍 문화권이랑 힌두 문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대요. 여기 건축 양식이. 커피 세레모니. 또 잠깐 쉴 겸 커피 분날을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 되게 뭐가 많이 파네. 가방에 달고 다니면. 이게 에티오피아 황제거든요. 제일 최근 황제, 지금 대통령인데. 형님 이거 전통 방식이 아닌데요? 왜? 가루 커피 쓰는데? 여기 우리 외할머니 집 냄새나. 야, 아니 근데 아프리카 기념품은 그 느낌 있는 거 알죠? 이거 이제 부족들 조각한 거고 이런 거 집에 걸어놓으면 되게 악귀를 쫓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살람 살람. 일로 와 일로 와. 놀아줄게 일로 와. 아, do you have a son or daughter? 네네. 아. 네네. 뭐 주는 거야? 네. 못 받았어. 네. 오. 에티오피아 소녀에게 꽃을 받았어요. 아, 맞을게 맞네. How can you say 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Your pronunciation. 감사합니다. Yeah, pronunciation very perfect. 주고 그냥 갔는데? 인형도 주는 거 아니지? 너 거 아니야? 아끼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너 가져. 괜찮아. 너 왜 왔어? 곰돌이 주려고? 나 가져?
Me? You saw me? 뭐야 또 왔어 또 왔어 You love me? 뭐야 또 뭐 오 뭐야 이거는? 코카콜라 뚜껑 코카콜라 뚜껑 Thank you 아마세크 날림 너네 집 살림 박살 내려고 지금 Shake hand 응 그리고 보통 애들은 돈 달라고 빵 달라고 하는데 얘는 오히려 선물을 갖다 주네 이렇게 이 친구가 이거 또 줬어 이번에 한타 뚜껑 사묘 그럼 안개 좀 맞고 사미 깜빡이구나 사미 이게 뭐 그랬지 에캡 어떻게 볼에 콧물 묻었어 She really like me 나 유혹하고 있는 거지 야 커피 끓이는데 거의 지금 20분간 넘었어 You don't have limit? Thank you You're welcome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경우 커피 나왔다 커피 나왔다 뭐야 너 커피 못 먹어 너 나 써 보이는데 이거? 나 이거 먹을 수 있겠나 나 이거? 진짜 맛없다 제가 먹어본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 제일 맛없는데요? 짜오 짜오 아마 세크나레 유 툭툭이다 툭툭 다음 유적지인 무슨 목욕탕으로 갑니다 옛날에 그 황제들이 사용했던 목욕탕으로 가요 짜란 아 귀여워 아저씨 어우 도착했는데 이거 나름 유네스코에 등재된 관광지인데 진짜 방치된 느낌 있죠 전혀 이걸 누가 진짜 왕들이 옛날에 목욕하던 목욕탕에 왔는데 진짜 리얼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저기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한데 텅텅 비어있고 관리도 없고 뭐 리셉션도 없는데 의외로 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적지라는 거 저기 돗자리 앉아있는 세 명이 리셉션이었어 괜찮.. 오케이! 뭐야 야 개웃겨 리셉션 네 왕들의 목욕탕 여기 원래 축제되면 물 채워서 수영한대요 다들 지금도요 매년 진짜요? 축제 기간에 여기 뭐 그냥 5분 컷 하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여기에서는 그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팀 카트라라는 축제를 열곤 하는데 그때는 여기 물 쫙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축제를 기념하고 하는 등의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뭐 여기 안에는 뭐 막혀있고 그래서 둘러보고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곤다르가 유적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사실 유적지를 둘러보는 순수 시간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없어 애초에 관광객이 진짜 오늘 그 서양 누님 형님 한 커플 보고 그 외에는 이틀 동안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깊이가 2.5m래요 이렇게 보면 좀 얕아 보이는데 엄청 깊어요 오 뿌리가 무슨 그 캐리비안 해적 우주인간 문어인간 와 뿌리 이렇게 징그러 저기 외국인 형님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마치 한국인을 만난 것처럼 Hello Hello my friend Hello my friend Hi 괜히 또 흥정을 합니다 툭툭 타려면 언제나 흥정을 해야 돼 How much? Wait a minute, sir 150비류에서 120비류로 깎았습니다 120도 많아 솔직히 아니 120이 얼마인가 120이 3,000원인데 지금 저희는 전망이 탁 트인 호텔 레스토랑? 뭐 카페 같은 데가 있다고 해서 여기 툭툭 타고 간 거고요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곤다르 시내 전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 고급 식당이네 아니 완전 진짜 코리아 코리아 예 안녕하세요 오오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와우 How did you know? 아마세크날레 감사합니다 아마세크날레 제가 와본 에티오피아 레스토랑 중에 가장 골저스한 곳에 왔고 그래서 그런지 10%, 20%, 25% 자리세랑 뭐 이런 VAT가 붙어요 제가 와본 것 중엔 가장 고급집니다 한번 음식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혀 우리가 알던 그 피자 맛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철골 구조 마냥 나무가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 중인가 싶네요 에티오피안 비어 다신 천막 카페에 있다가 막 이런 데 왔다가 천막 카페 가고 이런 반복하니까
계층을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삶의 만족도가 휙 올라갔다 나서는. 근데 여기 만원 초반대 후반대 중반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 분식집 가도 그냥 나오는데. 맞아. 엽떡이 지금 엽떡 대짜리 시키는 게 저희 셋 한 거 거의 그만큼가. 엽떡 진짜 비싸요, 진짜. 아, 있는 자의 여유가 이런 맛인가? 아, 요리 하나 더 시키고 싶어요. 만 원으로 즐기는. 만 원 행복이야, 진짜. 진짜 만 원 행복. 저희가 하도 이제 툭툭 막 3,000원 타고 커피 200원짜리 먹으니까 만 원이 진짜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여기는 비싼 게 맞지? 뽀! 살람. 사실 뷰 때문에 25%의 자리세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밤에 오면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낮에 왔어요. 수영장에 물은 없고. 야, 엄청 높긴 하다. 사실 한국에서는 만원, 이만원이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지만 그 음식 시킨 게 한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하도 아프리카 물가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만원이 넘어가면 진짜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 있죠. 사치를 부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뭐 건강 상태도 안 좋았고 본다르의 시내가 다 보입니다. 여기 진짜 자리값이다. 자리값 25% 받을만해. 여기 형들 다 잘 사는 사람들이겠지? 보통 에티오피아의 건물들을 보면은 진짜 가장 열악한 집들은 나무나 돌로 지어져 있고 대부분 슬레이트로 지어져 있어. 슬레이트판. 우리나라 진짜 1950년대 60년대 그 시기에 지어지던 집처럼 지어져 있고 보시다시피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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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사그날로. 아마사그날로. 아마사그날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고기 볶음이랑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진짜 너무 질겨서 턱관절이 너무 아픕니다. 타이어 씻는 것 같아. 그리고 형님들은 피자를 시켰는데 역시나 피자는 또 망했어요. 에티오피아 피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나 봐요. 시키지 않는 걸로 피자는. 진심. 피자가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없을 무 맛이에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알던 기존의 피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에티오피안 피자입니다.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약간 그거 같아요. 루피가 먹는. 아, 루피가 누구야? 루피. 완전 이렇게 먹. 이만한 닭. 그 실제로 있나? 고기. 이만한 고기. 그 마다가스카르 편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기. 아 맞아 맞아. 마다가스카르 편이 있거든요. 걔네가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진짜 이런 통 바베큐를 막 이렇게 뜯어요. 마다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모든 게 불확실해요. 제 예산 상황이 제가 얼마나 쓸지 몰라가지고. 오늘은 유적을 좀 둘러보고 이렇게 다시 저희 숙소 근처로 돌아왔고 망고 주스 하나 더 먹으려고 또 왔어요. 네. 계속 돈 달라고 하는데 무시할 겁니다. 살람. 살람. 아마세 그날레유. 근데 본조.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뷰는 아까 거기보다 더 좋은데? 그 레스토랑보다? 에티오피아 북부 도시 곤다르라는 도시를 좀 돌아다녀봤는데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유적 도시를 좀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웅장하고 가보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뭐 헤비급 유적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 유적을 보러 10시간 동안 여기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수도 아디스 아바바로 떠나요. 여기서 거의 차로 16시간 정도 걸리는데 사실 16시간 걸린다고 치면은 더 걸리겠죠. 버스로 타고 가면 내일 버스 출발 시간이 새벽 2시야 그래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서 한 18시간 걸릴 거란 말이죠. 도착하면은 한 밤 7시, 8시 정도 돼 있겠네요. 나름 또 터프한 일정을 소화해야겠네요. 에티오피아 여행하면은 땅덩이가 하도 크고 또 대중교통 인프라가 진짜 너무 열악해서 이동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러 새벽 2시 지금 한밤중에 도시 밖을 나왔는데요. 되게 무서운데? 아프리카는 새벽에 나오면 불빛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달라요. 새벽에는 돌아다니는 걸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대여서 왜 지금 버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